두 번째 파트로 JFC 컴포넌트 클래스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FC 컴포넌트에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전부 다 J라는 글자가 다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몇 개의 그룹을 묶어 갖고 테스트를 할 거고, 첫 번째로는 요 J, 조금 전에 그 J 버튼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 봤었잖아요. 근데 이쪽 스윙 컴포넌트에서는 토글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글 버튼 가지고 먼저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 이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나머지 컴포넌트들,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말고도 앞에서 배웠던 AWT 컴포넌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AWT에 있던 컴포넌트에 다 J 붙인 거, 그러한 컴포넌트들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다이얼로그로 뜰수 있는 형태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인터널 프레임을 사용해서 프레임 내부에 또 다른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하고, 다음에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스플릿 페인이라는 이러한 클래스도 같이 하나의 예제로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탭더 페인과 툴바를 이용해 갖고 클래스 폼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있는 JToggle 버튼. 요거는요, 여러분들 옛날 선풍기 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선풍기에 누르는 버튼이 4개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 혹시 이런 선풍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컴퓨터들, 옛날 선풍기에는 참 많이 달려 있는데, 그때 요 버튼 하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나머지 버튼 3개는 위로 올라가 있고 하나만 밑으로 딱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첫 번째 들어갔던 버튼이 톡 올라오고 두 번째 버튼만 내려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버튼. 다시 말하면 버튼이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버튼들을 눌렀을 때 하나씩 하나씩만 선택될 수 있는, 마치 그 라디오 버튼과 같이 생겨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제이 토글 버튼이라는 겁니다. 라디오 버튼은 이 토글 버튼을 상속받은 형태의 클래스고요. 자, 그럼 토글 버튼 예제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세 번째 클래스를 작성을 할 거고요. 03. 자, 여기 기본 폼이 있었죠? 자, 기본 폼을 먼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드는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 주석 해제시키고요. 쓰든지 안 쓰든지 이렇게 해제시켜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폼에도 보드하고 이벤트 쪽은 이제 주석을 해제시켜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자고요. 혹시 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제니까 클래스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03번이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JToggle 버튼을 먼저 생성을 시켜놓고요. 선풍기처럼 4개의 토글 버튼 만들어 줄까요? JTOGGLE, 토글, BUTTON, 버튼, JTB는 New, JTOGGLE, 토글, 버튼 하셔서 1번 버튼 있다고 치고요. 자, 4개의 버튼을 2번, 3번, 4번에서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토글 버튼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 토글 버튼을 4개 배치를 시켜야 되겠죠? 일렬로 쫙 배치시켜 갖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Private Grid Layout GL은 New Grid Layout 일행 사열로 할 거고 사이 간격은 조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프레임에 그리드 레이아웃 처리해서 4개의 버튼을 올려놓읍시다. 일단 컨테이너를 통해서 작업 영역 얻어온 다음에 컨테이너의 레이아웃 GL을 취할 거고요. 다음에 콘에 대해서 add 시키기를 JTB 1번. 다음에 콘에 add 시키기를 JTB 2번. 다음에 콘에 add 시키기를 JTB 3번. 콘에 add JTB 4번. 자, 이렇게 애들을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토글 버튼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그룹으로 묶여 있지 않는 한은 딱 누르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마우스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도 눌려진 색깔이 보이잖아요. 3번을 딱 눌러도 눌려진 색깔, 2번 눌러도 눌려진 색깔, 4번이 눌려도 눌려진 색깔,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눌러야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만 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버튼 그룹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버튼 그룹 BG는 New 버튼 그룹 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시킬 거고요. 이 BG를 통해서 이네 가지를 다 묶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추가하기 직전에 BG에다가 먼저 JTB, 뭐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앞에다가 적겠습니다. BG.add JTB 2번도 추가를 시켜놓고요. 역시 마찬가지 3번, 4번도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추가를 시켜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젠 잘 보세요. 1번을 탁 눌렀어요. 3번 눌러볼까요? 3번을 탁 누르면 1번이 올라와 버렸죠. 2번을 눌러볼까요? 2번을 탁 누르면 3번이 올라와 버리고, 4번을 딱 누르면 2번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하나만 선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버튼은 해제가 되도록, 그러한 식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제이토글 버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또그 이제부터 무엇을 설명드릴 거냐면, 토글 버튼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 집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윙 컴포넌트에 지금 현재 JToggle 버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윙 JToggle 버튼도 누구를 상속받았냐면 Abstract 버튼을 상속받았고, 이 Abstract 버튼은 다시 또 J 컴포넌트라는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AWT에서 다 봤던 클래스라지만, 요게 J 컴포넌트는 새로운 클래스죠. 스윙에 있는 컴포넌트요. 자, J 컴포넌트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메소드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다 보시면요. 메소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요. 뭐 많은 메소드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메소드들 보시면서 나중에 다른 메소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개 쪽이 아니라 셋 쪽이죠, 참. 세팅 메소드에서 뭐 보더 세팅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보셨고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말도록 할 건지, 이건 AWT에도 있었습니다. 사용을 못 하도록 하려면 set enabled 하셔서 아예 쓸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JTB1.set enabled false 이렇게 하셔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1번 버튼은 뭐 눌려지지도 않고 회색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객체를 만들 때 바로 이러한 식으로 enabled라는 이러한 메소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건 AWT에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setPoint, setForeground 뭐 이러한 거 있고요. 자, 투명, 불투명 속성 조정하는 거, 이것도 AWT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setToolTipText라는 이상한 메소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setToolTipText를 다뤄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jtb1.setToolTipText라고 하셔서 적어놓고요. 여기에는 1번 버튼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놓고요. 다음에 JTB2에 대해서 setToolTipText 하셔서 2번 버튼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툴팁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툴팁이라는 것은 마우스를 올려놓고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풍선 도움말 비슷한 글자 있죠. 올려볼까요? 1번에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1번 버튼입니다. 2번에 올리면 2번 버튼입니다. 3번은 없죠. 4번도 없죠. 이러한 식으로 위에 올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도움말, 이게 바로 툴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툴팁을 스윙 컴포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러한 식의 툴팁이 제공되는데, 이 이클립스에서 나타나는 툴팁은 툴팁 클래스를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정의한 형태의 툴팁입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이 컴포넌트에 보시면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글 버튼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어브스트랙트 버튼 계열에서는 어떠한 메소드가 또 특이한 것들이 있는지, 이 컴포넌트마다 비슷비슷하게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통해서 다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우선 특이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 생성자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쪽 아래쪽 생성자, 토글 버튼의 생성자를 보시면 아이콘이라는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 이클립스 보시면 지금 버튼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가 실행시키는 이 클래스에는 위에 그림이 지금 없고 숫자만, 이제 글자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글자들 대신에 글자들과 함께 그림도 같이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스윙 컴포넌트부터는요. 그렇게 할때 사용되는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냐면 이미지 아이콘이라는 클래스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private image icon 하셔서 ii1이라는 것을 image icon. 여러분들 보통 어떠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자 한다면 앞에서는 툴킷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get 이미지 하셔서 이미지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1.2 버전의 스윙 컴포넌트부터는 이미지 아이콘이라는 클래스가 제공되어서 이걸 토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굳이 툴킷을 쓰지 않더라도 로컬 지역에 이미지를 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미지 이름 뭐 AAA.icon
AA 하지 말고 A.GIF 다음에 B.GIF 다음에 C.GIF 다음에 D.GIF 이러한 식으로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온다라면 무난히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버튼 위에나 특정한 컴포넌트 위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모든 것점 GIF에서 용량 작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용량이 좀 크긴 큰데 한 번만 더 검색되면 중지 버튼 누르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중지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에 크기가 작은 것들, 요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네 개. 네 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사를 해서 여기 22번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쪽 폴더에다가 옮겨놓도록 하자고요. 붙여넣기. 자, 그래서 요 놈을 A라고 할 거고요. 요 놈을 B라고 할 거고요. 요 놈을 C. 요것을 D. 그래서 ABCD라는 GIF 파일을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프레시 시켜보시면 나타나겠죠?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어디에다가 띄울 거냐면, 만약에 이미지만 띄우고 싶으면 이미지만 적으시면 될 거고요. 글자만 띄우고 싶으면 이렇게 글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하고 글자하고 같이 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지하고 글자 띄우시면 되고요. 네 번째도 이미지하고 글자하고 같이 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어떤 이미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런 이미지. 여기는 그 뭐지? 글자 대신에 이미지가 하나만 딱 들어가 있죠. 다음에 여기에는 글자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미지와 글자, 여기는 이미지와 글자. 이러한 식으로 배치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물론 그림도 됩니다. 지금 저거는 검색된 저 결과가 이제 적은 것 같네요. 네.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고놈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께서 이쁜 이미지 찾으셔갖고 한번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브스트랙트 버튼 계열에서 다시 셋 메소드 쪽에서 또 다룰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밑에 보시면요. Set Horizontal Text Posi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Set 아이콘은 아까 생성자를 통해서 아이콘 세팅 시키는 거 있었죠? 자, 밑에 보시면 Set Horizontal Text Position이 있으면 반대로 Set Vertical Text Position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요거 실행 결과가 뭐였습니까? 실행 결과가 이미지 나오고 글자 나오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기준으로 글자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쪽 아래쪽에서 한번 정해 볼게요. 3번 예제, 4번 예제가 글하고 그림하고 같이 있는데 4번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jtb4.set horizontal text position 이라고 해갖고 swing constant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치값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냥 jtoggle 버튼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고요. swing con constant 단수점 센터라고 할까요? 센터의 영역에 가로축으로 스윙 콘스탄츠죠. 지점 센터라고 하시게 되면 가로축으로는 중앙에 배치를 시킬 거고요. 다음에 jtb4.set vertical text position 하셔서 스윙 콘스탄츠 점 라이트 우측편. 그러니까 아니죠. 위아래니까 바텀 bottom 바텀 아래쪽. 자, 그러면 스윙 콘스탄트는 이러한 식으로 방향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객체들을 모아둔 인터페이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로축으로는 센터, 그다음에 위아래로는 아래쪽. 그러면 그림을 중심으로 그림 아래쪽에 글자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그림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배치도 시킬 수 있습니다. 요두 가지 메소드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형태의 메소드 또 응용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메소드 중에 셋앱 니모닉이라는 이러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버튼이 있을 때 jtb1.setmnemonic이라고 지정을 하시고 여기에 숫자 1, 1번 숫자의 캐릭터 하고요.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 실행 한번 시켜. 아, 1이 아니라 요거는 2, 3, 4. 자,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실행시켜 봤을 때 제가 1번을 딱 누르고 2번을 딱 누르고 3번 누르고 4번 누르고 마우스로 누르니까 딱 표시가 나죠. 그럼 마우스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잘 보세요.
1번 선택되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3번, 4번, 3번, 2번, 1번. 마우스는 지금 이쪽에 가만히 있는데 버튼 이게 눌려지죠? 그게 뭐냐면 단축키라는 겁니다. 마우스 여기 딱 올려 보시게 되면요. 1번 버튼입니다 하고 Alt 1, 얘는 Alt 2. 얘는 지금 그 풍선도움 말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요에 올려보면 Alt 플러스 1, Alt 2 이렇게 돼 있죠? Alt 버튼하고 같이 누를 수 있는 단축키를 이벤트를 쓰지 않고도 셋앱 니모닉이라는 이 메소드만 이용하게 되면 단축키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메소드들 여기에 스윙 컴포넌트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셔라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set rollover icon, 다음에 set selected icon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또 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가 요두 번째 2번 이미지 요거 사용하지 않았죠? 요걸 가지고 롤오버 아이콘으로 4번에 한번 취해 볼게요. 4번 버튼에 대해서 JTB4.set ROLL 롤오버 아이콘 하셔서 II2를 한번 취해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행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3번이 올라갔을 때는 아무런 변화 없는데 4번이 올라갈 때잘 보세요. 탁, 뭔가 이미지가 바뀐 것 같죠?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튼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이미지가 버튼 위에 롤오버 했을 때 바꿀 이미지를 결정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미지 선택이 좀 형편이 없지만 뭐 여하튼 이러한 식으로 변화되는 거볼수 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 set selected 아이콘은 딱 선택했을 때 이미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2번을 선택했을 때 2번의 아이콘을 바꾸겠다. JTB2.set selected icon 이라고 했을 때 II2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제 2번을 탁 선택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이미지가 안 들어가 있군요. 2번 말고 3번으로 해볼까요? 여기에 3번 버튼에 대해서 자, 셀렉트드 되었을 때 버튼의 형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3번을 탁 선택하게 되면 그림이 바뀌었죠. 다시 또 해제되면 이제 또 바뀌었고, 다음에 3번 선택되면 또 이미지 바뀌었고, 다른 거 선택하면 또 원래 이미지로 돌아오고. 자, 이러한 식의 형태 메소드가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프레스 아이콘을 눌렀을 때의 아이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써보시면요. 이쪽 스윙 컴포넌트 쪽에 메소드가 의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내용들을 나머지 컴포넌트에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고 J로 시작하는 AWT에서 배웠던 모든 컴포넌트 앞에다가 J 붙인 그러한 클래스들에게는 다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이얼로그 관련해서 예제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